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반년이 이렇게 또 흘렀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 정말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사랑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며 듬뿍듬뿍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볼게요. 기둥! 아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찬양할까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면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HG2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아이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장소에 있던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HG2를 맡고 계시는 이영호 목사님, 이호영 전도사님, 이교영 부장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선생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HG2가 항상 부흥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 예배 광고입니다. 2022년 말씀 위에 국회에서는 견실한 HG가 되고자 출애굽기 성경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쓰기는 출애굽기 22장이고 1학년, 2학년 친구는 1절에서 7절, 3학년에서 6학년 친구는 전체를 써주시면 됩니다. HG 현장 예배의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인 7월 3일부터 HG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주일 오전 10시 50분까지 본당 2층에 있는 HG 아동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현장 예배와 동일한 시간인 10시 50분부터 스트리밍 예배가 시작되오니 스트리밍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멋진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현장에서 만나요. 6월 생일자 축하입니다. 1학년 3반 주민기, 2학년 2반 고주원, 2학년 3반 박하은, 3학년 2반 김나연, 3학년 3반 오지태, 3학년 3반 장나희, 4학년 1반 이유주, 5학년 3반 진예은 친구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인 친구들에겐 아주아주 귀여운 식빵, 무드 등 핸드폰 거치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모두 생일 축하해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은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세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HG 친구들, 목사님은 이곳 뉴욕에서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네, 드디어 다음 주에 우리 HG 친구들이 새로 만들어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비록 이곳 멀리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목사님도 실시간으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경 참 이쁘지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나라의 힘을 더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바로잡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깨끗이 했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왕들 중에 그런 왕이 더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은 거지요. 우리 친구들도 다 칭찬받는 어린이 되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친구들 되고 싶지요. 주변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어린이 물론 되고 싶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친구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을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린이 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기둥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만 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기둥교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친구들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히스기야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여서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도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히스기야가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지만 힘든 일과 고통까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 잘 듣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힘든 일들이 나에게 생겨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겨도 불평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볼까요?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아수르의 장군이 히스기야 왕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 다른 곳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를 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도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를 도우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서 울지 않았고 다른 데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죠?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미 말한 대로 15년이나 늘려주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찾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도록 하세요. 하나님, 많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도와주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꼭 도우시는, 하나님이 꼭 마음에 합했다 칭찬받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예배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HG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